날이 좋아서 완연한 늦가을 정취 즐기기 좋은 요즘입니다. 오늘도 높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. 특히 낮 동안에는 따뜻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면서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. 기온 먼저 살펴보시면 광주의 아침 기온 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높게 시작했고요. 한낮 기온 17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포근하겠습니다.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2, 3도가량 웃도는 수준으로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보다 더 포근한 수준입니다. 일교차는 10도가량으로 크게 나겠습니다.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현재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. 특히나 오전 중에는 강이나 호수 근처에서 안개마저 짙으니까요.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가을철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산불 위험 등급 보시면 광주는 높음 수준까지 치솟겠고요. 그 밖에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도 다소 높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. 광주의 현재 기온은 7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. 한낮 기온 16도에서 18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. 강진의 낮 기온 18도, 완도의 낮 기온도 18도로 낮 동안에는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. 여수에서도 낮 기온 18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.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1m 안팎으로 잔잔하겠습니다. 이번 주는 맑거나 구름만 많은 날이 많겠고요. 다가오는 일요일부터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.